파리소리 댄스까지. 아, 역시 마지막까지 훈훈하네요. 근데 스텝은 약간 엉성해요. 자, 마지막 남은 상은 유아 독존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유아 독종상. 너나 못해? 어? 어디 감히 내 얼굴에? 아, 내가 미안해. 그래, 내가. 유리가 화나면 아무도 못 말려. 언니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 후보 1번 천하장사 김유리. 잠시라도 쉬는 자 용서할 수 없다. 쉬어! 신나는 쉬어! 가라 가! 봐주는 건 꿈도 꾸지 마! 하지마! 하지마! 나도 포기 안 할 거야! 포기를 모르는 소녀. 포기하지 않는다. 후보 2번 유은미. 과연 두 후보 중 누가 될까요? 네, 둘 다 자신감에 차 있는데요. 과연 윤결의 축하드립니다. 네, 영광의 주인공은 유은미. 축하합니다. 네, 축하 팬들이 많이 왔네요. 생일 소식 드려요. 생일로 유리 무척 아쉬워하는군요. 어찌라고 그렇죠. 역시 상은 다 받을 만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죠. 어, 아름다운 날이에요. 네, 이 자리를 빛내준 주인공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유아독전 수료식. 지금까지 시즌2를 함께 만들어간 오늘의 주인공들. 8살 태현이, 7살 은미, 수범이, 레슬리와 이나, 네, 그리고 막내 유리까지. 무더운 여름에서 한겨울까지 수많은 날을 함께 보내며 싸우기도 하고 웃고 울기도 수십 번. 그러면서 소중한 추억도 많이 쌓았지.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들 속에 뭐든지 해낼 자신감도 배웠지. 이 모든 게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지난날. 앞으로도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유아독전 열심히 하고 무인도도 가보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지리산에 가봐야 너네들이 유아독전이지. 잘 먹고 잘 자라. 그러고